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저를 믿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해주셨기에 공동구매 3차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 쿠자페는 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합니다. 316 스테인리스는 임플란트, 인공관절처럼 의료기기에도 사용되는 최고급 소재예요. 이렇게 펜 안쪽을 316 스테인리스로 마감한 바디에 중간에 코퍼, 구리가 추가된 올 5 플라이, 통 5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모형 샘플은 2.7mm, 3.5mm인 쿠자펜은 얘보다 두껍겠네요. 네, 이렇게 바닥 3중 구조보다는 펜 전체에 골고루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중간에 코퍼, 구리를 추가함으로써 열 전도 보존율을 올렸습니다. 또한 외부 마감은 이렇게 자성이 있는 430 스테인리스를 사용, 모든 전열을 포함 인덕션 사용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쿠자펜은 국내 기업 동원금속에서 생산됩니다. 첫 번째 쿠자펜. 쿠자펜은 스킬렛 프라이팬입니다. 기존 1차, 2차 공구 제품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24cm, 28cm 두 사이즈. 쿠자펜은 가장 좋은 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구리가 들어간 통 5중 펜입니다. 변형이 적은 3.5mm 두께, 두께가 두꺼워요. 손잡이는 스텐 용접 방식의 통 스텐 손잡이를 사용했고, 이렇게 손잡이 자국 없이 깔끔한 세척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쿠자펜의 화구 밑지름은 24가 17cm, 28은 21cm. 무게는 각 1.2, 1.7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손잡이에 이렇게 쿠자 로고가 들어가며 옆쪽에 쿠자 캐릭터의 연도만 2020으로 바뀌었어요. 인덕션, 기타 등등. 바닥에는 필수 표기사항이 찍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쿠자 소테펜, 소테후라이펜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무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을 좋아해요. 22cm, 26cm 두 가지 사이즈로, 얘도 마찬가지로 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했으며 구리가 들어간 통 5중, 밖에는 430 스테인리스로 마감해 인덕션 사용이 가능합니다. 3.5mm 두께이며 소테펜 용도에 맞게 손잡이 감싸지는 아래쪽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여 그립감을 높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있는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테펜답게 안쪽에 용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2cm는 높이 5cm에 최대 용량 2L, 화구 지름은 18cm입니다. 그리고 26cm는 높이는 6cm, 최대 용량 2.8L, 화구 지름 21cm에 무게는 각각 1.2, 1.6입니다. 마크 표기는 스킬렛펜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쿠자웍입니다. 24cm 한 사이즈로 멀티웍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최고급 소재인 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했고요. 구리가 들어간 통 5중에 2.7mm 두께. 이 친구도 국물이 있는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라운드 처리가 된 손잡이로 그립감을 높였으며, 웍 또한 안쪽에 용량 표기가 있습니다. 최대 용량 4.3L에 높이 11cm, 화구 지름은 14에요. 무게는 1.6, 사이즈는 24cm로 일반적인 기존 28 웍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갈 거예요. 같은 316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이 쿠자 커버는 기본 포함입니다. 볼트 자국, 이음새 자국 없이 깔끔한 세척이 가능한 게 장점이고, 손잡이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위에 쿠자 얼굴이 있네요. 추가로 이 멀티웍을 구매하실 경우 선택 옵션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 그립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손목이 약하거나 여성분들은 웍의 요리 시 국물이 들어가면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무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조 손잡이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웍에 4,000원 추가 비용이 발생돼요.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땐 없는 것이 깔끔하지만 무게로 인해 불편이 염려된다면 보조 손잡이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번 부착하거나 한번 없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추가 장착 또는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옵션, 파이렉스 유리 뚜껑입니다. 기본으로 포함된 쿠자 뚜껑 외에 이렇게 안쪽이 보이는 유리 뚜껑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프랑스 회사인 파이렉스 제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워낙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유리 끝에 이음새가 없어 완벽한 세척이 가능한 게 장점이고, 내열 유리로 열에도 강해요. 하지만 이 볼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 친구도 따로 검색해보시면 저렴하면 4만원에서 5만원, 심지어 10만원이 넘게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쿠자웍을 구매하시면서 추가 옵션가 13,000원 추가로 정품 파이렉스 유리 뚜껑을 같이 보내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 녀석은 1200개 수량에 한정이 있습니다. 동원금속에서 파이렉스에서 직접 수입한 전 재고 수량을 다 쿠자 채널로 제가 뺏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기름튐 방지 쿠자 커버입니다. 제가 그동안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 원하는 대로 디자인의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장점은 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했고 외경 32, 내경 22 넉넉한 사이즈로 이거 하나면 어떤 펜 냄비에도 멀티로 사용이 가능해요. 쿠자펜 28에도, 이렇게 소테펜 22에도, 웍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가적인 측면으로 봐도 304 스테인리스와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되며 사용 중 평평한 바닥이면 어디든 거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 녀석과 함께라면 기름이 많이 튄다는 이유로 패스하던 요리도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번 공동구매 수량과 제품 가격입니다. 스킬렛 쿠자펜은 전 공구가와 동일하며 24cm 69,900원, 28cm 79,900원입니다. 소테펜은 사이즈만 다르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쿠자웍, 쿠자웍은 89,900원에 두 가지 옵션 추가가 있으며 보조 핸들 추가 시 4,000원이 추가돼 93,900원, 파이렉스 유리커버 추가 시 별도로 13,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튐 방지 316 쿠자커버 29,900원입니다. 이 녀석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번 3차 공동구매 배송비는 9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오일 커버를 제외한 어떤 조합이든 1개 이상 2개부터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이 되니 1차 2차 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구매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주문 후 제작 조건으로 수량 제한 없이 모든 분들께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이 없는 대신 자연스럽게 제작, 배송 기간이 달라집니다. 1차 배송, 1차 배송은 제품별 각 1000개, 대략 6000개까지 12월 21일 이내 배송이 완료됩니다. 2차 배송, 1차 배송 이후 주문은 순서대로 제품별 각 1500개, 대략 10000개 정도까지의 수량이 1월 18일 이내 배송이 완료됩니다. 지난번 공동구매 때 1차, 2차 도합 4900개의 제품이 완판되었습니다. 이번 3차 공구는 그에 비해 3배가 넘는 수량이니 제 생각에는 2차까지의 물량이면 충분한 수량이라고 생각하며 이 수량까지가 제조사에 부탁드려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수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수량 제한 없이 주문이 가능하다고, 이번엔 수량 제한이 없을 거라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2차까지의 수량이 완료가 되고 그 이상 오버가 되면 이후 주문권은 2월 20일 이내 배송으로 제작을 제가 부탁드려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1차, 2차 배송 물량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 배송 일정만 달라질 뿐 정해진 시간 내에 주문만 해주시면 누구나 수량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만약에 1차 배송, 2차 배송 수량 오버로 선배송 상품과 후배송 상품이 섞여서 주문이 될 경우 배송비 추가 없이 두 번에 나눠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주문은 12월 5일 낮 12시부터 12월 6일 낮 12시까지 총 24시간 동안 주문이 가능하며 6일 낮 12시가 지나면 주문이 불가능하고 사전 예약 후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구매 취소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주방기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원하는 스펙대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 저에겐 너무나 값진 경험이며 개인적으로 이 진행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다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셨고 제조사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유통과정 100%를 생략하고 우리가 함께 최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공동구매에 사용하는 이 모든 제품들은 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했어요. 316 스테인리스는 자주 사용하고 세척만 잘 해주시면 우리보다 오래 살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아끼지 말고 팍팍 막 사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는 쿠자였고요. 12월 5일 주문 전까지 제품 스펙들 다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 후회 없는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자였습니다.